다이몬님 사연입니다. 성당 기도실에 나타난 악령. 와삼님 그리고 석구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지난번 귀당놈 사연에 나왔던 후배의 다른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지인들과 모여 커피를 마시며 노닥거리다가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말이 나와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디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20살 때 겪었던 일이야. 다이몬 형한테는 말했지만 난 원래 가톨릭 수사가 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부모님과 형들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가톨릭 신학대학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입 학력고사를 봤는데 마음속에서는 과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무척 많았어. 그래서 성당에 가서 매일 기도드리곤 했는데 그날도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려서 들어봤더니 그레고리 손과 같아서 누가 연습이라도 하나 싶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쳐서 좀 이상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중간에 루시펠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루시퍼 알지? 성경에 나오는 그 악마의 왕말이야. 그래, 사탄이랑 같은 거야. 그제서야 그게 가톨릭 성가가 아니고 블랙미사에 쓰이는 성가란 걸 눈치챘어. 블랙미사가 뭐냐고? 사탄 루시퍼를 찬양하기 위해 가톨릭 미사를 모방해서 하는 의식이야. 그걸 눈치채자마자 어디선가 낄낄대는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기공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소리에 길을 싣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던 게 생각났어. 그래서 단전부터 기운을 끌어올려 소리를 냈는데 순간적으로 먼저 나온 소리가 옴이었어. 그리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소리를 냈는데 그게 반야심경인 거야. 사실 기공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스님이셨거든.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의 남자가 재미있다는 듯이 마구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희한한 놈일세. 성당 기도실에서 옴을 하질 않나? 반야심경을 외질 않나? 어디서 어설프게 뭘 좀 배운 모양인데. 이놈아, 성당까지 들어올 정도인 나를 그런 걸로 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머릿속에 사도신경이 떠올라서 이번엔 사도신경을 외웠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계속 낄낄대면서 말했어. 이번엔 사도신경이냐?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난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고 계속 사도신경을 외웠어. 사도신경을 다 외웠는데도 그 남자 목소리는 도망가긴커녕 나한테 더 가까이 오면서 더 해보라고 막 비웃더라고. 내가 겁을 잔뜩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실 문이 확 열리면서 성호경 외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남자가 뭔가 고통스러운 듯한 신음을 내더라고. 돌아봤더니 문 앞에는 주임 신부님이 십자가와 성수병을 들고 걸어오고 계셨어. 그 신부님은 내가 돌아보지도 못하던 남자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 더러운 악마의 종아!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기어들어오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늙은 신부놈아,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에 신부님이 성수를 뿌리며 성호를 긋자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 더러운 귀신아, 너의 이름을 말해라! 나 같은 신부 따위는 내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난 그제야 그 남자를 볼 수 있었는데, 남자는 놀랍게도 가톨릭 수사복장을 하고 있었고 신부님을 향해 있어서 뒷모습만 보였는데 등 뒤로 검은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었어. 성당 기도실까지 들어온 것도 그렇고 모습도 그냥 잡기 따위는 아니라는 걸 나도 알겠더라고. 신부님이랑 이름을 가지고 거의 30분 이상 대치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무섭다는 생각보다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더라. 조금 진정이 된 나는 손에 든 묵주를 그 남자, 아니 악령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던졌어. 신부님께서 축사해 주신 묵주라 그랬는지 머리에 맞으니까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날 노려보더라고. 뭐 그렇게 되니까 나도 좀 용기가 생겼어. 그래서 나도 목소리에 기공을 실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신부님께서도 내 기도 소리에 맞춰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 나랑 신부님이랑 같이 기도하니까 그 악령이 점점 무서운 소리를 지르면서 문 쪽으로 도망을 가더라. 그런데 문 앞에 신부님이 서 계셔서 그쪽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두리번거리던 그 악령이 창문 쪽으로 몸을 붕 띄우더니 창을 깨트리고는 밖으로 도망쳤어. 그걸 본 신부님이 혀를 차시며 그러시는 거야. 이놈아, 뭘 한 거냐? 도망을 못 치게 막았어야지. 정말 돌겠더라. 솔직히 그것도 내 딴엔 정말 용기 내서 한 건데, 내가 뭐 정식 수사도 아니고 구마를 배운 것도 아닌데 평신도인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고. 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 악령인지 뭔지가 창을 깨고 도망갔다고 했잖아.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분명 깨졌던 창문이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거야. 대체 저 정체가 뭐냐고 물었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락한 수사의 악령인 것 같아 보였대. 뭐 나도 수사가 됐다가 타락하면 저꼴 나니까 그냥 수사되는 거 포기하고 평신도로 살면서 성당이나 열심히 나오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나중에 안 건데 엄마가 신부님을 붙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셨나 보더라고. 아, 그 신부님은 구마 사제냐고? 아니, 이분도 정식으로 인가받은 구마 사제는 아니었는데 원래 무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지 기도빨이 장난 아니었어. 전에 시골 성당에 계실 적엔 어린 여자애한테 귀신이 빙의됐었는데 한 방에 쫓아버리시는 걸 본 무당이 자신도 한 수 접어야 할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네가 해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 나이가 서른 정도였고 그 귀당놈 사건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귀당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은 왓섭님 채널에서 귀당놈으로 검색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